500원. 세상에 있을 건 다 있다는 서울의 보물창고 황학동입니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할아버지의 손칼국수집에서 오늘의 시간여행이 시작되는데요. 한 도시 그리고 한 인생의 지나온 시간을 헤아리는 법. 바로 흔적을 간직한 물건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손때가 묻은 낡은 돈꾀. 깊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 그러네요.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칼국수집을 들른다는 손님들. 아, 자주 오지요. 한 35년 됐죠. 40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가끔 와요. 자그마치 반세기 동안 황학동을 지켰다는 맛. 오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손칼국수인데요. 차디찬 냉기가 외투를 파고들면 어김없이 생각나죠. 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향이 너무 좋아. 아, 입속으로 빨아당기는 소리만으로도 겨울을 뜨겁게 살아낼 힘이 생기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국물 맛이 있고, 그래서 얇은 건 굵은 거 섞여 있어서 얇은 건 입에서 녹고 굵은 건 좀 쫄깃쫄깃한 거. 그렇고 감미로운 맛이 좀 있어요. 찬란한 시인의 선율처럼 감미롭고 강렬하다는 손칼국수. 이 홍두깨도 할아버지와 50여 년을 함께했답니다. 네. 내공이 느껴지는 손놀림으로 연신 반죽을 치대는 할아버지. 그때 그의 시계는 거꾸로 가기라도 하는 걸까요? 친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올해 38입니다. 올해 38이요? 할아버지 네.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아니네요. 네, 할아버지 손자.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지가 5년 되셨고요. 그러면 혼자신 지는? 올해 12년 차요. 오래되셨네요. 네. 자, 태평양처럼 넓어요. 팔뚝도 남다른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뭐라는 운동을 했죠. 마치 운동선수가 하얀 백분을 손에 바르는 것처럼 옥수수 전분가루를 뿌려 반죽을 만드는 민철 씨. 예. 홍두깨즈 몇 번에 종잇잔처럼 얇은 반죽이 뚝딱 탄생하는데요. 탱글탱글 해야 되고 공기층이 좀 적당히 있어야지 쫄깃한 것도 한몫하거든요. 자, 막대를 대고 빛의 속도로 국수를 썰어내는 민철 씨. 리듬을 타듯 꽤 경쾌합니다. 면발이 서로 뭉치지 않게 풀어주는데요. 반죽의 크기도 그의 등만큼이나 넓습니다. 진식하기 좋네. 아, 이렇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맛있겠다. 걸까요? 내가 이제 칼질을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약간 넓게 나오고 약간 그 칼질을 못 찾죠? 이게 저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요. 아, 완벽하게 자르고 싶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 네, 민철 씨 인간미가 가득 넘치죠. 그런 그의 모습에 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 밖으로 빼꼼 고개를 내미는 미모의 여인은 와이프입니다. 둘이 같이 하세요? 네. 평일날은 이제 와서 잠깐 도와주고 이제 가는데 그것도 고맙죠. 끼니도 거른 채 일하는 남편을 위해 도넛을 입에 넣어주는 두 살 연상의 아내 길란 씨. 여전히 달콤한 연애의 맛을 보여주는데요. 깨 소금이 쏟아지는 걸 보니 아직 신혼이신가 봐요. 10년, 15년 됐나거든. 제가 일하던 헬스장에서 이게 회원님으로, 제 고객님으로 저는. 아, 그 헬스장에서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로 헬스장. 왜? 아니야, 왜 안 해? 떡볶이 먹자. 떡볶이? 기억하네. 아, 그럼 기억하지. 낯걸렸어요. 여자 마음은 몰라도 손님이 원하는 건 척척 알아채니 가게는 종일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딸하고 같이 왔어요. 아, 맛있다고 엄마가 한번 먹어보자고 해서. 가봐야겠다. 덕분에 아내 길란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민철 씨가 빚은 수타 면발을 삶은 뒤 채소를 넣고 푹 우려낸 국물을 넘칠 듯 부어주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네, 채썬 파와 김가루도 넣습니다. 시제비처럼 두툼하면서도 하들하들한 면발. 마늘을 넣은 국물은 입술을 매끄럽게 훑는데요. 아우,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뭐 어떤 날 막 먹고 막, 와, 막 이런. VJ 특공대. 자, 돌아온 VJ 특공대 내레이션은 강승화 아나운서입니다. 어허허허, 동장군도 사료를 넣는다는 그 맛, 기다림은 기본. 네, 급백이죠. 저러고 있었군요. 오백기가 아니면 논하지 말라! 한 입 맛보는 순간 맛의 감동이 팔팔팔! 와. 어, 나도 한 입 했으면 좋겠구먼! 최고야, 최고 진짜. 최고야. 불지의 특공대. 후회 눈물이 콸콸콸! 마음까지 추워지는 요즘 초밥과 칼국수 한 그릇 드시러 동멸어 오세요! 와.
프로그램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주머니 얄팍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큰 따뜻함이 돼주는 손칼국수.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3,500원? 저렴한 가격은 세월을 비켜간 듯합니다. 예로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가격 같은 걸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셨고요. 또 이게 또 워낙에 이제 서민들이 드시는 이게 주전부리 같은 간식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나 한 그릇 더 팔아가지고 그냥 부족한 걸 메운다고 생각을 해서. 매일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거리 노점에서 연탄불 피워 솥을 내걸고 손칼국수를 말아내시던 할아버지. 한 푼이 아쉽던 시절 굴하지 않고 아낌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왔건만 그 누구도 유한한 세월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로 온기를 잃은 국수집은 찾는 이 없는 곳이 돼 손님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는데요. 그 당시 할아버지가 이제 췌장암 말기셔가지고 거의 시한부 인생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 아버지가 원래 하고 계셨다가 큰아버지가 그 당시에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형제끼리 하다 보니까 맛의 변화가 좀 심하고 운영 체계도 많이 틀린 거예요. 이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술을 파시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환경 자체가 너무 좀 안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 가게가 할아버지 때 그 당시에 그 명성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이제 거의 한 폐업 수준까지 갔다가 좀 아니라는 생각과 좀 속상한 마음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당신이 닦아 만들어 놓은 반듯한 길을 따라 걷게 놀아 다짐한 26세 청년은 할아버지의 국수집에서 12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20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한때 당신의 보물이었을 공간. 젊은 바처 읽어왔고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곳.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쉽게 접을 수는 없었는데. 가게 혼자 완전히 물려받고 나서 되게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돌았었어요. 내가 맞는 거에 대한 그 약간 선입견. 그리고 약간의 의심. 3대라는 딱지를 누구 마음대로 달았냐. 맛이 안 난다. 면맛이 이상하다. 국물 맛이 이상하다.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이 몸에 익지 않은 탓에 좌절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반죽부터 육수까지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림자는 굴레가 될 수도 있었지만 숱한 어려움 속에서 삶의 방향을 곧게 잡아주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다시 맛으로 인정받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다는데요. 제가 여기 82년대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할아버지 분이 그때는 하고 계셨어요. 아, 거의 똑같아요. 국물이니 면이 국물 나겠네요. 오늘날까지 그 맛이 그 맛이 할아버지 한마디를 듣기로. 그러니까 한결같은 정성과 노력 덕분일까요? 요즘은 젊은 손님들도 많아졌답니다. SNS에서 여기가 유명하다고 다들 하시길래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개발한 민철 씨만의 비법 양념장이라는데요. 남자분들은 이거 많이 먹어요. 이거는 아주 매운데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물론 이거 여자분들 많이 먹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빨에 꽂히고 있을까 봐. 중독성 강한 맛, 매콤하고 알싸한 양념장은 몰래 집어가는 손님까지 있을 정도랍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쌓여 칼국수 맛을 완성해 나가는데요. 매워요. 매워요? 네.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기분 좋은 매운맛? 네. 저녁 7시 반, 장사를 마무리하는 민철 씨. 누군가는 거창하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후회는 없습니다. 고단한 하루, 피로를 날려줄 비타민은? 다들. 아들. 촬영하고 있어? 아, 보여줘. 아, TV 나왔어요. 방송 쳤어요. 네. 강호 안녕. 아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왜 좋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엄마가 좋아요. 똑같이 생긴 붕어빵이죠. 아빠야. 야, 둘 다 좋아요 그래야지. 이것이 바로 남편이 살아가는 법, 삶의 연륜이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찾아간 곳은 제과점인데요. 초코케이크를 해야할것 같은 민철 씨. 인형일인가 봐요. 23일이 애들 생일이고 24일이 우리 결혼기념일. 26일은 와이프 생일. 아, 연달아 그런 생일. 네, 연달아 따라라다. 힘들어요. 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부모님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내
많은 지인분들이 별탈 없이 별일 없이 다 모두 다 건강히 좋은 일만 가득한 202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고 한층 더 무르익어갈 내일. 칼국수집의 시간은 현재 진행입니다.